안녕하세요. 다름이 아니라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봤는데요. 양파를 두 개 키우는데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해주고 한쪽에는 나쁜 말만 하면 시간이 지나고 이 둘이 다른 모습이다 라는 실험이었는데요. 순수한 어린 시절에는 크게 흥미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돈에 미쳐버린 나쁜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니 이거 만약에 발효 음식에 적용해서 진짜 맛이 달라진다면 24시간 좋은 말이 흘러나오는 냉장고를 개발하면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야심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. 먼저 마트에서 그냥 평범한 김치를 사서 반씩 나눈 다음 똑같이 생긴 통에 넣었고 구별을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김치는 긍정이, 나쁜 말 해주는 김치는 부정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주었습니다.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이 애매한 컨셉은 목만 아프니까 그냥 그만할게요. 네, 그래서 실험은 10일 동안 했고요. 가족들에게도 부탁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긍정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부정이에게 나쁜 말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. 거기다가 하루 2번 10분씩 제가 집중적으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해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난 참 네가 싫다. 김치 씨는 정말이지 소중한 존재입니다. 야, 아니 난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거든. 네가 왜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냐? 난 네가 자랑스러워. 넌 뭐든 할 수 있어. 네가? 아, 넌 안 돼. 그냥 포기해.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루 두 번 10분씩 해봤는데요. 이번에 굉장히 느낀 것이 뭐냐면 제 얘기를 듣는지도 모르겠는 이 김치인데도 뭔가 나쁜 말을 계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막 미안해지고. 그래가지고 스피커에다 녹음해놓고 괴롭혔습니다. 이런 식으로 며칠 하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음식 입장에서는 이게 안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음식 입장에서 말을 해봤습니다. 김치님 안녕하세요. 저 돼지 삼겹살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부위가 저래요. 지방만 많을 뿐 특별히 매력도 없는 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구워 먹었을 때 김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부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제게서 나온 보잘것없는 기름에 김치님께서 깊이 있는 감칠맛과 품격 있는 새콤함을 더해주실 때 아름다운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김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절대로 절대로 이 위치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. 김치님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형님 저 김밥인데요. 뭐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니까 본론부터 말할게요.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김밥에서 좀 빠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. 김치김밥이 이제 좀 수요가 없어요. 그리고 태가 좀 안 나요. 솔직히 요새 또 뭐 참치마요나 새우튀김 요런 애들은 또 잘 나가는데 김치김밥이 이제 이게 지금 단무지가 신맛도 내주고 햄이 짠맛도 내주는데 굳이 형님이 이제 김치국물 흘리면서까지 막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위에서도 말이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형님. 아 또 왜 그래요?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요가 없다는데 어떡해요 형님. 자기가 맛있던가 그러면. 아 기분 나빠요? 아 참 어쩔 건데 기분 나쁘면. 형 많이 했다. 에? 많이 했어요 형. 이제 그만하세요. 저희들끼리 열심히 해볼 테니까 아름다운 이별 하자 여기서. 응? 미안해요. 저 갈게요.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. 아이 귀여워. 아우 그냥 한 대 그냥 아우 진짜. 아이고 어떠세요? 시원하세요? 아 콱 그냥 Who are you? 빨간 빛이 보이면 이미 짐이 고이지. 내 코를 찌릿찌릿하는 너의 향기 매력적인 모습이 내 입을 매일을 새롭게 꾸미지. 시간과 생명이 빚어낸 새콤한 마법이 우리 집 냉장고에 있다는 기적에 감사해. 놀라삭해져도 더 깊어진 한 입에 계란 매워 자 찍을게요. 하나 둘 셋 김치. 누구인가? 누가 김치 소리를 내었어? 누가 김치 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. 아주 그냥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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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야. 이름은 배추 김치. 난 니가 매우 밉지. 맵구시지 맵구십지. 너는 내가 그렇게 피클이지. 따끈한 김밥 너랑 먹을 바에 맨밥 먹을래. 제발 속은 내 부르지 말고 없어져. 이런 식으로 노래도 만들어서 스피커로 계속 틀어줬고요. 마지막으로 긍정이에게는 김치가 좋아할 법한, 김치랑 잘 어울린다고 소문나 있는 음식의 사진들을 김치가 잘 볼 수 있게 통의 안쪽을 향해서 붙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부정이에게도 민트 초코, 인절미, 케이크, 마카롱, 도넛, 곶감 같이 김치하고 안 어울릴 법한 음식 사진들을 붙였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차이를 준 지 10일이 지났습니다.
컨텐츠를 위해서 다소 재밌게 표현했지만 저 진지하게 했습니다. 나쁜 말의 경우에 너무 심해서 영상에 담지 못할 수준이었고요. 좋은 말의 경우도 너무 진지하게 해서 오그라들까봐 영상에 못 넣는 수준이었습니다.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뭐 어쩌고 이런 거는 뜸들이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. 자 그럼 먼저 긍정이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야 이거 완전 김치네. 아, 자 그럼 이어서 부정의를 열어보겠습니다. 오 김치네. 아, 자 그럼 긍정의부터 맛을 보겠습니다.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다음 부정의 먹어보겠습니다. 어? 아 잠깐만. 어? 지금 긴급상황 진짜로. 아, 다시 먹어볼게요. 어 확실해. 진짜 확실하게 알겠어요. 진짜 이 두 개가 확실하게 똑같습니다.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. 결론, 비록 사물에게라도 나쁜 말을 퍼붓다 보면 내 기분이 안 좋아진다. 김치는 양파보다 멘탈이 강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.